오늘 7시 수업 들어갑니다. 빠져봅시다. 쉬는 날에 스타를 왜 하니? 그지? 고고지지. 자, 오늘 4일 만에 설날을 쉬고 오늘 복직했습니다. 자, 토스의 토스전 1교시 수업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교시 수업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고요. 깔끔하게 머리를 이발을 하고 오늘 방송을 돌아왔습니다. 그죠? 예. 반가워요. 오늘 첫 번째 경기라서 손이 약간 구도 있긴 구도 있네요. 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프로토스도 프로토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에 빌드빨도 빌드빨이지만 기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에게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본인의 의도는 파악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옵저버가 뜨기 전까지는 본진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유닛의 양, 유닛의 위치로 상대의 빌드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가면서 간파를 해가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종족전이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찰 사항을 바탕으로 한 심리전들이 많이 펼쳐지는 게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10 게이트를 짓고 가까운 위치로 세로 정찰을 갑니다. 저는 이번 판에 초반에 질럿을 찌르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스를 12대 짓지 않아요. 11대도 짓지 않고요. 자, 12대 나오는 프로브로 13 가스를 짓습니다. 없죠? 한시적 없는 거 확인하고. 자, 게이트에서 질럿 바로 생산해주고요. 자, 프로브 나온 순간 17, 16대 16파일러 늘려줍니다. 13가스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미네랄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질럿은 7시로 달려주고 프로브는 11시로 정찰 달려주고 있고요. 바로 사이버넷 수도 올려줍니다. 프로브는 본진으로 회귀 복귀를 하고요. 질럿 한 마리 더 생산해줍니다. 질럿은 바로 부대정을 해서 7시로 달려주고요. 자, 사이버넷 올려주고 있죠. 자, 이 타이밍에 질럿이 만나지 않았다.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가 입구를 질럿으로 막고 있거나 아니면 패스트 사이버넷 스코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자, 팔론 외곽 쪽으로 추가 질럿은 입구를 막아주고요. 자, 입구가 막혀있네요. 지금 현재 상대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죠?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질럿 생각 올라갑니다. 드라곤 삽도 찍어주고요. 상대도 이렇게 되면 선질이죠. 침착하게 질럿을 빼줍니다. 어느정도의 체크가 됐죠. 지금 병력 상황들이 게이트 하나 더 늘려주고요. 드라운 컨트롤. 컨트롤을 살짝 빼줍니다.
로보틱스 놀려주고요.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가면 돼요. 초반에 원질러 뭐 먹혀도 괜찮습니다. 드라운으로 살짝 전진 배치. 지금 HP를 좀 더 갈가놨기 때문에 약간의 전진 라인에 지금 배출했던 거예요, 드라군을. 트라비스 드라군 사업이 됐고요. 자, 드라군은 참고로 다섯 마리로 1점사를 했을 때 동시에 포격을 할 경우에 잡아줄 수가 있어요. 컨트롤로. 자, 컨트롤 싸움. 살짝 컨트롤 싸움 벌어지고 있고요. 드라곤 1.4. 자, 상대의 체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죠. 다크는 아닌 겁니다. 드라곤이 이 정도 숫자가 있다는 것은, 그죠? 바로 리버 서포트에 올려주고요. 자, 옥저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이제 확인됐죠. 자, 자, 상대 옵저버 드라군 체크되기 때문에 바로 넥서스 올려주고요.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갑니다. 나 리버 한 마리 바로 생산해주고요. 옵저버 토리 바로 올려주고요. 지금부터 프로브를 어느정도 생산해줘야겠죠? 프로브를 한 마리씩 찍어주면서. 자, 드라곤부터 먼저 생산해줍니다. 안정적으로 멀티를 먼저 찍었기 때문에 프로브의 욕심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병력 지향적으로 생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말이죠, 우선은. 그리고 혹시모를 리버 견제에 대비해서 드라곤의 포지션들 그리고 옵저버 하나 생산해주고요.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야 꼬마면 되겠죠. 정면 쪽은 보고 있으니까. 리버 나오자마자, 자, 드라곤도 전진 매치를 좀 살짝 해주고요. 게이트 4개까지 늘려주면 좋겠네요, 그죠? 파일론으로 시야 꼬. 앞마당 쪽에 프로브 한 부대 정도 보내줍니다. 자, 떨어지는데요. 리버 컨트롤. 어림없는 볼이죠. 리버 생산해주고요. 게이트 4개까지 늘려줍니다. 잠시 빼주고요. 프로브 생산. 현재 게이트 4개까지 맞춰줍니다. 자, 드라곤과 함께 대동 한번 해보죠. 드라곤은 쉬지 말고요. 프로브도 쉬지 맙니다. 가스통 늘려주고 시야 확보용으로 발런도 곳곳에 펼쳐줍니다. 지금 옵저버 둥둥 떠다니는 걸 지금 화면에서 봤죠, 미니맵으로. 그렇기 때문에 옵저버를 잡기 위해서 병력들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아마존 쪽에 멀티 타이밍 확인했습니다. 리버들 확인했고요. 드라곤 생산. 자, 옵저버를 뺀 걸 확인했어요, 방금. 파일럿 좀 더 늘려주고. 파일럿 시작고. 자, 토리버가 타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드라곤 생산해주고 추가 나온 드라곤들 어택 땅으로 찍어주면서 리보 다마리 생산을 해주면서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겠죠. 무빙 쭉 타서 셔틀 1.4부터 해주고요. 리버 1.4 리버 떨어지고 있고요. 리버 아케이드 옵션 잠시 점진 리버 한 마리 썰고 주면서 떨어집니다. 뒤지 나왔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1교시 수업 깔끔하게 이겨내는 모습이죠. Good reason, can't find hope to believe in. 오늘 깔끔하게 잡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상대가 못해 보였을 겁니다. 그죠? 근데 상대가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죠? 277 APM. 그리고 EAPM 161인데 전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상대가 못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D입니다. 레드 등급이 D예요. 자 보십시오. 예, 보세요. 49승 32패였던 선수입니다. 49승 32패 레드 등급 D에 있던 그런 선수를 상대로 지금 경기를 펼친 거예요. 예, 못하는 선수가 2교시 수업으로 넘어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좀 전반에 1교시 깔끔하게 토스전 여러가지 심리와 그죠? 예, 심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타테님 예. 50개 슬라퐁 따이요. 타테님께서, 별포성 50개 선물로 통큰 팬값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너에게로 50보, 대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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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감사드립니다. 처음 보는 닉네임이신데, 통큰 팬값 해주셨네요. 타테님 감사드립니다. 고고, 지지. 자, 오늘의 2교시 수업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2교시 수업은 저그전이에요. 저그전. 자, 좀 전판에 1교시 프로토스전 깔끔하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께 원리를 좀 알려드렸죠.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 2교시 수업을 합니다. 아, 유튜브보다 왔습니다. 어이구, 타테님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다가 제 방송에 팬가입을 많이 오시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대가 수강생이네요. 그죠? 예. 강의를 잘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수강생이네요. 예. 학생이네요. 학생이자 또 방풀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죠? 아마당 쪽에 미네랄 한 20, 30대 내려가면 됩니다. 20, 30대 내려가서 발런을 지어 주고요. 그리고 아마당 자원 하나 파주고 파주고 내려가게 되면 딱 맞게 게이트를 지울 수 있는 자원이 딱 세이브가 됩니다. 내려가서 자 포지를 이렇게 한번 지어주고 포지를 지을 공간을 내버려 두고 그 위에다가 게이트를 지어주는 거예요.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인분들이 이 게이트 위치를 잘못 지으면 포지를 지을 수 있는 이 위치를 공백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어버리면 상당히 게임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지 지을 공간을 남겨두고 자 10게이트를 짓고 정찰을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당 쪽 해처리 지금 타이밍 해처리라는 것은 12-2입니다. 12-2 12-2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타이밍을 잘 봐가면서 경기를 펼쳐줘야 됩니다. 아마당 12-2를 짓고 있는 저그의 모습 바로 질러서 생산 바로 해주고요. 질러도 생산해줍니다. 상대 12-2 앞마당 12-2 앞마당 빌드고요. 프로브 아마도 저걸 한 마리 보내주고 자 살짝 발 살펴줍니다. 질럿은 한 마리 더 생산해주고요. 꾸준하게 상대 기지 쪽으로 보내줍니다. 생산해서 자 지금 저글링을 다 뽑기 위해서 지금 남겨두고 있죠. 라바를 그리고 가스통까지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1대 넥서스 21대 넥서스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21대 질럿 한 마리 더 생산. 25, 24가 23이 되죠? 프로 한 마리 더 찍어주고요. 24대 파일런 올릴 겁니다. 본진에서. 자, 드론 무빙 칠 수 있게 움직여주고. 자, 24대 파일런 하나 늘려주고. 자, 무빙 치도록 일부러 유도. 프로 한 마리 생산. 그리고 병력들. 자. 홀드 잡아줍니다. 자, 본진 쪽에서 당당한 피해를 줬죠. 그리고 아마당 쪽에 포지 올려주고요. 가스송도 하나 올려줍니다. 저그를 상당히 가난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투질럿으로 압박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본진 쪽으로. 나머지 질럿은 본진 쪽에 대기. 아마당 쪽으로 프로브 6마리 정도 보내주고요. 과감하게 바로 들어갑니다. 본진 쪽으로 드론 무빙치게 만들어, 일부러 지금 무빙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굳이 싸울 의도는 크게 없습니다. 프로브 생산. 아마당 쪽에 안전하게 포토캐너 늘려주고요. 포토캐너 살짝 취소. 피지컬 싸움을 거는 거죠 상대가 지금 현재. 아마나 쪽에 포토캐논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럴 땐 포토캐논만 감싸줘요. 포토캐논만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프로브 침착하게.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는 어차피 올인이거든요. 포토캐너만 방어한다는 마인드로 프로브 뭉쳐서 1.4 다 막았죠? 깔끔하게 다 막은 겁니다. 프로브 생각 꾸준하게. 자, 저그가 테크가 없기 때문에 침착하게 경기해주면 됩니다. 자, 느지막히 홀드 잡아주고요. 쇼타임은 끝났죠? 사이버스코어 올려주면서 프로브 꾸준하게 생산해줍니다. 쇼타임은 끝난 겁니다. 침착하게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번 경기. 자, 저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없어요, 그죠? 저거 링만 계속 꼽았기 때문에 드론을 찍을 수도, 링을 찍을 수도, 무엇을 찍더라도 오직 홍콩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 사이버 저링 올인이죠.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공유럽 찍어주고. 침착하게. 상대가 저 걸링을 갖다 지금 많이 뽑았던 걸 지금 저 정찰을 했기 때문에 굳이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질러 생산해 주시고 거세 한 마리 생산해 줍니다. 질러는 쉬지 않아요. 아마나 쪽에 가스 하나 더 올려주고 아둔도 올려줍니다. 발란 하나 더 늘려주고 프로브는 꾸준하게 생산을 해줍니다. 거세가 나오자마자 본진 쪽 전찰해주고요. 저거 진영 상황이 유리하다고 해서
급하게 경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룹 꾸준하게 생산. 발로 막히지 않도록.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경기 끊어나갑니다. 질럿은 쉬지 않아요. 아둔 완성되자마자 바로 발업 찍어줬고요. 허세어다가 랠리. 처음에 좀 압박 푸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럴커의 확률이 상당히 높죠. 지금 그렇죠? 럴커의 확률이 높아요. 침착하게 로보틱스 올려주면서 게이트를 올려줍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이런거예요. 네. 절대로 방심하면 안됩니다. 추가 멀티 정찰만 해주고요. 포토캐논 안정적으로 더욱더 늘려줍니다. 포토캐논 하나 더.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지금 쬐겠다는 마인드인데 테마파이브도 늘려주고요. 게이트 좀더 늘려줍니다. 포토캐논 두개 정도는 취소. 멀티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자, 01업 발업 질럿이 완료가 됐고요. 업종 소리도 미리 올려주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01업 질럿 발업을 앞서서 01업 발을 앞서서 오버로드를 갖다가 찢어주면서 들어갑니다. 오버로드를 좀 털어주면서 저면쪽 어쨌든 공엽도 찍어주고요. 하이 템플러 생산, 딜러도 생산해줍니다. 상당히 파워풀하게 들어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히드라와의 전면전 살짝 펼쳐주고 오버로 다 털어내고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좀 많이 줬죠? 드라곤 사업도 찍어주고요. 옵초보도 하나 뽑아줍니다. 스파이어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고요. 히드라 럴커 드랍이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질러 꾸준하게 생산. 부대의 지정. 자, 아이템 여러 가지 미리 생산이 되어 있고. 혹시 모를 럴커 드랍 대비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적어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팔런 미리미리 넉넉하게 늘려주시고요. 점에 들어갑니다. 자, 하이 템플러는 뺑기죠? 네. 어마무시한 질러 병력들 저면 좀 싸움 벌어줍니다. 오버드를 또 잡아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질럿은 질럿대로 싸우고. 자, 추가 멀티도 살짝 준비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올리 지금 질럿인데 이럴 때는 조합을 좀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합을 약간 섞어주는 게 좋아요. 추가 멀티 정찰만 살짝 해주시고요. 조합을 살짝 섞어줍니다. 드라곤을
혹시 모를 럴커드랍 대비 보도캐너 괜찮은 위치에다가 하나 선수를 주고요. 지금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럴커를 갖다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드라건 지금 히드라를 갖다가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죠? 예. 업조 하나 생산. 하이템블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고 공협이 완료됐어요.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죠? 어마무시한 한방 들어갈 겁니다. 병력들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요. 공사원까지 찍어주고 전면쪽 들어갑니다. 럴커가 있든 말든 들어갑니다. 사이소 한방 사이소 한방 들어가고요. 옥토버 생산 사이소 한방 살짝 피해주면서 사이미소 한방 들어갔고요. 병에도 추가 생산 옥조 뽑아주고 경기 마무리 짓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 3교시 들어갑니다. 오늘 3교시 수업 들어갑니다. 저거 전이네요. 아, 저는 추천과 절차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네. 자, 오늘 3교시 저거전 수업입니다. 보통 낮에는 저녁 방송을 위해서 컨디션 관리를 합니다. 예, 밥도 먹고요. 가만히 누워서 체력 관리를 하고 예, 그죠? 예. 방송을 할 때는 텐션이 되게 중요해요.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밖에 나가진 않고요. 자, 1시 프로토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좋은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진해서 파일런 지워주시고요. 여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치? 제 방송을 자주 좀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 텐데, 그죠? 예. 자, 굿대 내려와서, 게이트를 하나 지워주고요. 마찬가지로 게이트를 지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포지를 계산을 해서 지어야 됩니다. 포지를 계산을 해서 구 게이트입니다. 한시 걸렸기 때문에 유용한 전략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한시 프로세스 톤에서 걸렸을 때 99 게이트를 이렇게 지워줘요. 여기에는 이제 포지를 지울 수 있는 공간이죠. 예, 그렇게 되면 항구령입니다. 여기 저거는 항구령이에요. 항구령. 혹시 미연의 사태가 발생이 되더라도 포지를 지어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죠? 아마당 쪽에 12트를 지었네요. 공부롭게도. 예. 그럼 어떻게 된다? 잣대는 겁니다. 예. 지금 12트죠? 자, 스폰입을 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자, 스폰입을 지었죠? 질러 꾸준하게 생산해주시고요. 프로보드 한 마리 생산해주고 12투 앞마당을 먹었네요. 소름돋게. 그럼 영혼까지 털리는 거예요. 질러 랠리 포인트 늘려주고 프로보드 한 마리는 드론 1.4 먹여주면서 10포트로 본진 쪽에 미네랄 클릭해줍니다. 가스통 파고 있죠? 발업을 좀 찍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엿보이네요. 사대기 날려주고요. 파일러는 막히면 안됩니다. 22대 파일러 늘려주시고요. 자, 아마당 해처를 취소를 한 것 같네요. 그죠?
취소를 하는 걸 본 순간 바로 프로브를 눌러주시고요. 질럿은 꾸준하게 생산. 렐리 포인트 잠시 변경. 저그가 최대한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게 뭐 흥분할 필요도 없고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가면 돼요. 질럿은 일단 꾸준하게 생산을 해줍니다. 프로브도 생산해주고. 자, 프로브는 몰래 멀티 정찰 침착하게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가스통 파줍니다. 프로브 한 마리 생산해주고요. 지금 원의 처리 상태가 됐잖아요, 시청자분들. 지금 원의 처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이걸 뚫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네스코 올려주고요. 팔런도 하나 더 늘려줍니다. 프로바 하나 더 생산. 곳곳에 멀티 정찰을 해줍니다. 가스통 파주고요. 애처리 없는 거 확인했죠? 질럿은 생산 꾸준하게 해주고. 자, 프로브로 몰래 멀티만 정찰을 꾸준하게 잘 해줘요. 자, 히드라가 떴네요. 자, 이런 상태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가주면 됩니다. 뭐 크게 흥분할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드라곤 두 개 생산해주고요. 흥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두 올려주고. 자, 지금 약간 뻔한 상태죠. 저그가 할 수 있는 그 선택권 권한이 상당히 지금 뻔한 상황입니다. 그죠? 정면쪽으로 저글링이 쌩까고 있네요. 사업도 찍어주고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프로 무빙 땡겨서 1.4 막여주고요. 컨트롤 레어 없는거 확인했죠? 프로 잠시 컨트롤. 질러 발업도 찍어주시고요. 상대는 올인입니다. 올인. 게이트 하나 더 돌려주고. 드라곤도 좀 더 생산해주고요. 프로브 깔짝대는 거 두 마리만 붙여줍니다. 게이트 하나 더. 네 개까지. 바로 질럿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겠죠, 그죠? 침착하게. 질럿 조금 더 생산. 달러 막히지 말고요. 질럿 발업이 됐네요. 좀 살짝 압박 들어가볼만 하죠. KISSEBAG님 10개 셀라봉 따요. 키스님께서 4개 선물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질럿과 드라곤 나갑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키스님. 자, 한번 압박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마는이 없네요, 그죠? 자,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해요.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상대가 지금 멀티도 없고, 그죠? 상대가 지금 멀티도 없고, 어떤 테크가 확인도 안 되고, 요런 상황일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침착하게 경기 운명이 나갑니다. 럴커를 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혹시 모르 럴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포지를 지어주고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멀티가 없을 때는 무조건 안정적인 게 가장 좋아요. 머버틱스 올려주고요. 무조건 안정적인 거예요. 멀티가 없다. 같은 동수의 멀티다. 무조건 안정적으로. 무조건. 다른 여지가 없어요. 포트캐너 더 늘려줍니다. 위에까지 늘려줬고요. 3원 살짝 푸시. 다른 여지가 없어요. 포트캐너 2개까지 늘려줬고요. 자, 몰래 멀티 정찰해 주고 있죠. 오타를 뽑기는 상당히 거북한 상황이거든요. 저그가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갑니다. 오타를 뽑기도 애매하고요. 럴커가 나오더라도 많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옵저버터리 늘려주고요. 랠리 포인트는 앞마당. 앞마당이 펴진 시점에 사업된 드라곤과 질럿 바르댄 질럿이 들어갑니다. 자, 버로우. 추가 다 보내주고요. 질럿 드라곤이 조합이 되어있으면 약하지가 않아요, 절대. 드라곤 컨트롤도 있고요. 드라곤 컨트롤. 홀드컨. 홀드컨. 성큰 1.4. 랠리 포인트 박아주고요. 드라곤 컨트롤로 아무 당했죠. 드라곤 아케이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정신 못 차리고. 추가 타고 있고요. 아마당 쪽 오버트 박살나고 있고요. 추가 타 계속 찔러줍니다. 질럿들. 자, 멀티가 없더라도 상대 멀티가 지금 동수의 멀티면 포드소가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렇게 꾸려나갔던 것이 경기를 이렇게 또 승리로 가져오게 됐네요. 그죠? 오버로 단말에 먹어주고요. 오버로 다 털렸죠? 예, 있는 거 없는 거까지. 자, 추가 병력들 와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드론 밀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살짝 컨트롤. 절대 병력이 약하지 않아요. 질럿 드라곤 조합이라고 하나. 자, 지지도 치지 않고 이렇게 리부터 가능하냐고 하는 애들은 정말 상당히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일단 바로 오케이를 합니다. 예, 지지를 치지도 않고 먼저 이렇게 리 가능하신가요? 이거는 상당히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예, 일단 깔끔하게 오케이를 해야지만 드랍을 안 걸입니다. 예. Good reason, can't find hope to believe in. 방금처럼 이렇게 지지를 치지 않고 혼자 부들부들 거려가지고 그냥 경기 진 다음에 바로 이렇게 리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단 먼저 오케이 가능하다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같은 애랑은 주사위입니다 님, 100개 셀라봉 따위요. 이런 마인드로 해줘야 돼요. 네. 저는 3교시까지만 듣고 좋게 좀 할게요. 잠시만요. 교수님. 주사위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저는 3교시까지만 듣고 좋게 좀 할게요. 어허 쩜매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허 쩜매야. 지금 보시면 이 보시죠, 그죠? 이제 부들부들 거리고 있죠, 그죠? 예, 고고영, 고고영 점점까지, 그죠? 예, 지금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보니까 제 아이디를 기호라는 아이디를 갖다가 쓰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아, 홀리 쉣, 기호라는 아이디를 누가 만든 사람이 있길래 전적을 검색해봤더니 13승 36패 뭡니까? 뭐예요? 허허, 점매야. 드림티. 상대 방금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예, 시청자분들. 상대 저그 있잖아, 방금. 좀 전에.
35승 19패였었네요, 시청자분들. 예,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네요, 보니까. 잠시만요. 못하는 사람이면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네요.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상황이 생길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거든요. 예, 스타를 할 때는 본인이 이긴 화면보다도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어떤 심리 상태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한번 볼게요. 예, 상대가 지금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좀 하는 사람이네요, 알고 봤더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우가 처신을 한 거고 어떻게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 경기는 12투 앞마당을 지었죠. 12투 앞마당, 그 다음에 드론 서치를 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스포닝풀을 견제를 하고 있죠, 빨리 지지 못하도록. 네, 그리고 좀 딜레이를 좀 시켰고요, 스포닝풀 타이밍을. 어, 페니코코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설은 잘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스통을 올리고 있고, 지금 한마당 해처리를 갖다가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사이즈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해처리를 취소를 하면서 성큰을 준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몰래 해처리를 피려고 지금 드론이 한 마리 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무리해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지금 홀드를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적어도 알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히드라레드는 올리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상대 적어도 지금 알고 있어요. 예,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미 알고 있고 추가 멀티 정찰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갔던 드론이 헤드처리를 몰래 짓지 않고, 지어봤자 어차피 깨지니까 짓지 않고 본진에 돌아와서 해군하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히드라 본진 병력으로 밀고자 했던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원래 같으면 낌새를 봐서 몰래 처리를 여기나 이런데 뭐 이런데 지우려고 했었을 거예요. 드론이 한 마리 나가 있었죠, 그죠? 근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해군을 한 거고 히드라를 좀 생산을 해주면서 저글링 발업까지 눌러주고 있네요. 잠시만요. 요새 안교 교수님 강의 듣고 레알 탈골망에서 어휴 축하드립니다. 장펄사님 주차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적어도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저울링 발업이 완료가 됐고, 그럼 히드라 발업까지 지금 찍고 있죠. 약간의 틈새를 기가 막히게 노려서 지금 저글링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드라군과 질럿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숫자만 지금 나갔기 때문에, 그죠? 병훈이 형아님 100개 셀라봉 다이어. 아이고, 잠시만요. 기호형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 형팬들인 독립승훈 상호병훈 보규 만세 외쳐주세요. 쌀이 질러. 기호형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 형팬들인 독립승훈 상호병훈 보규 만세 외쳐. 허허 쩌매야. 독립승훈 상호병훈 보규 만세! 반스 먹고요, 없어리 없질러! 재킷!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거의 뭐 독립군 운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개지러버렸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친구들을 갖다가 함께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리액션을 요구하시는 분은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자, 인당 20개씩 이렇게 좀 품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별표들을 쏜 것 같은 모습,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히드라가 발업이 됐죠. 자, 히드라가 지금 발업이 됐어요. 발업이 됐고 지금 현재 투해처리 상태인데 저글링을 또 많이 생산해주면서 히드라 지금 사업까지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지금 간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저그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그가. 안기호가 지금 스타게이트를 넘어갈 것인지, 병력을 계속 집중해서 뽑을 것인지, 아니면 포토캐논 숫자를 늘려서 막을 것인지, 멀티를 먹고, 요거를 지금 간보는 거예요. 지금 저그가 지금 저글링으로 그냥 이거 패트롤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계속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커세어를 갖다가 뽑지 않고, 지금 보시면 커세어를 뽑지 않고 병력 위주로 지금 뽑고 있으니까 저그가 지금 멀티를 찍었죠, 그죠? 병력 위주로 뽑고 있으니까 뽕 빼구나 싶어가지고
해처리를 일단 찍은 거예요. 찍으면서 보로 조그린까지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병력으로 막으려고. 그죠? 지금 포지나 스타게이트 뭐 다른 건물이 없잖아요. 예, 프롬도 쉬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계산을 때린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아, 이거 함 타격만 막으면 되겠구나. 이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취소했죠, 그죠? 자, 지금 이게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예요. 지금 저그가 제가 한 타이밍 아마당 쪽을 깨려고 지금 가니까 이 타이밍이 지금 빠르게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해처리를 갖다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아마당 쪽에. 예, 지금 이거 지금 상황을 지금 보면서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그가 본진 쪽에 쓰레처리 지었죠, 그죠? 예, 상황에 맞게끔 지금 유동적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차피 프로토스도 지금 프로브를 찍지 않고 올인 4게이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진 자원으로 막기만 하면 막기만 해서 앞마당만 먹게 되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안기호의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앞마당이 없기 때문에 럴커 무탈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히드라 수가 많았기 때문에 원의 처리이기 때문에 럴커가 이제 몇 마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런 여지까지 생각을 하느라고 앞마당 쪽에 포토캐논을 지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상황을 모르니까, 그죠? 적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뭐 리버나 커세어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서 버로우 저글링을 지금 생산해준 거죠. 남는 자원들 모두 드라곤 지금 비율이 높잖아요. 드라곤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글링 비율을 갖다 이렇게 맞춰주는 모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거는 지금 버로우를 언제 할까 이거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영어로는 if가 되겠죠? 요 질럿이 지금 드라곤이 도착하기 전에 약간만 깊숙이 들어갔다 그랬으면 이거 올라와서 다 싸먹히고 경기 졌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막말로 인정? 막말로 인정? 그것은 막말로 10인정이고요. 드라곤 도착했을 때 지금 드라곤이 도착했을 때 지금 질럿이 지금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질럿과 드라곤 조합이 되다 보니까 뒤에서 지금 받쳐주는 드라곤들의 힘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죠. 자, 지금 정말 간당간당한 시점이었어요. 앞마당 쪽에, 그죠? 본진 쪽에 쓰레 처리, 앞마당 쪽에 포의 처리, 요 한 타이밍, 요 승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안기호가 노린 거죠. 그냥 쉽게 단순한 1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저도 리플 보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이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순한 그런 1승이 아니었어요. 지금 상대 전적을 보고 다시 리플을 보니까 단순한 1승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기였어요. 앞마당 아직도 안 먹고 있죠. 앞마당을 만약에 넥서스를 지었다면 이걸 뚫어내지 못했겠죠. 상당히 엄청난 고난이도의 수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리플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상당히 고난이도의 수싸움이었다, 그죠? 멀티 찍을 돈을 갖다가 포기하면서까지 투자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 안기호의 어마무시한 판단력과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지금이죠. 바로 그쵸. 오늘의 키포인트 리 가능하신가요? 완전 부들부들 거리는 거예요. 완전 빡친 거거든요. 바로 지지를 치지도 않고 바로 리 가능하신가요? 네, 바로 초딩인 거죠. 네, 수고하셨고요.